이제 UN에서 세계 환경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 환경을 담당하는 국제기구를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UNET가 설립되었고요.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에 UNET 위원회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아시아에서 또 유일한 우리 유네렌젤이 존재하게 있는데요. 현재 15기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. 한 기수에 200명에서 250명이 활동하며 현재 누적 회원수 2,000명을 넘는 전국에서 가장 큰 연합 환경 모임입니다. 네. 네,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. 이상기온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근데 저희가 느끼지 않으면 마치 다른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저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. 어떤 날은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어떤 날은 눈이 많이 너무 내리고 이제는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 환경 모두 사랑해주세요. 정말 친한 친구예요.